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우 전지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혼설과 별거설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지현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지현의 소속사가 문화창고입니다. 문화창고는 3일입니다. 오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내용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2일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죠? 에서 방송된 전지현 배우의 이혼설과 별거설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문화창고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창고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및 찌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선 및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와 댓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하자면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한 이혼설과 별거설 그리고 SNS에서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혼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지현의 소속사인 문화창고의 입장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요. 전지현의 지인은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별거의 이혼설 전혀 아니다. 행복해 보이더라라고 지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가세연의 이혼 별거설 주장에 대해서 전지현 측은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지현 남편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카톡에 풋살을 통해서 이혼설을 부인하면서 전 남편하고 싶어요. 쩐전 남편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전지현의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남편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혁 알파 자산 운용 대표죠? 이 남편이 카톡 풋살을 통해서 쩐쩐 남편하고 싶어요.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쩐쩐 남편하고 싶어요. 이게 어디에 올린 글이냐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스램덩크 덩크 패러디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남편도 전혀 별거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지현의 이혼설과 별거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어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지현 이혼설의 실체라고 하는 썸네일 제목을 통해서 전지현이 자산 870억 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남편 최준혁과 별거 중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이혼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자, 전지현의 소속사인 문화창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전지현의 남편 최준혁 씨도 전혀 아니다. 전지현의 남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남편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톡에 올렸습니다. 전지현과 최준혁은
2012년에 4월에 결혼을 했고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둘 사이는. 그래서 결혼 4년 만에 2016년에 첫 아들, 그리고 2018년 4년 후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아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 SNS를 통해서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배우 전지현의 이혼설에 대해서 전지현 측 소속사 문화창고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식 입장을 밝힌 내용과 앞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면은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